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네 가지 보통은 이제 덕목으로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실천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잘 잠들기 또 잠자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잠이 목적이다. 좀 이상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현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드물다. 그러나 잘 자기 위해서는 모든 덕이 있어야만 한다. 덕이 있어야 한대요. 모든 덕이. 내가 위증한다면, 내가 간음한다면, 내가 이웃집 하녀를 탐한다면, 이 모든 것은 좋은 잠과 어울리지 않는다. 십계명에 나오는 유명한 그 명령들이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에 나오는 그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잘 자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덕이 있다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할게 하나 더 있다. 이 덕들도 제때 재워야 한다. 자, 여러 덕들이, 이거 하지 않는 것도 덕이고요. 위증, 간음, 안 하는 것도 덕이고요. 하녀를 탐하지 않는 것도 덕입니다. 근데 이 덕들도 제때 재워야 한대요. 자, 그럼 이 덕들을 함께 재우는 방법이 뭐냐?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점입가경입니다. 계속 그 잠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바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점잖은 여인들이 너 불행한 자 바로 너를 놓고 다투지 않도록 하려면 이 이제 덕들이 나오잖아요. 이 덕이 여기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고요. 이 덕이 너를 둘러싸고 너가 제일 너라는 건 이제 듣는 청자죠. 결국 자려고 하는 자인데 자신이 이 덕들이 서로 다퉈가지고 자신이 최고의 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게 만약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잠들지 못한다는 거죠.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덕들도 제대로 재워야 하고 서로 싸우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과 이웃과의 평화를 좋은 잠은 그걸 욕망한다. 근데 그 다음에 한 단계 좀 뭐랄까 오버하죠? 이웃의 악마와도 평화를. 그럼 뭐예요? 이웃과 평화고 이웃의 악마와도 평화하면 이 죽두밥도 아니죠. 이웃과 이웃의 악마는 서로 싸우는 적대적인 관계인데 뭐둘 다와 평화를 유지하라는 건 줏대 없이 너도 좋고 네 적도 좋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가르침이 이게 뒤틀리고 꼬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마는 밤에 내 주위를 돈다. 당국의 존경과 복종을 일그러진 당국에도 그래라. 좋은 잠은 그걸 욕망한다. 권력은 되게 일그러진 다리로 다니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당국 또는 뭐 조금 이제 그 개념을 확장하자면 뭐 정부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도 존경과 복종을 바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란 게 원래 그런 식의 그 어떤 잘못된 모습을 띠기 마련인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거기에도 앞에 이 평화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잘 복종해라.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더 타협적이고 그런 거죠. 앞에 것도 이제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또 이제 묶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가장 푸른 초원으로 이끄는 자를 나는 언제나 가장 좋은 양치기라 부른다. 그건 좋은 점과 어울린다. 양을 푸른 초원으로 이끄는, 양을 잘 돌보는 자죠. 이제 가장 좋은 양치기다. 근데 앞에서 그 자라투스트라는 그런 양치기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죠. 이게 어디였죠? 한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서술 9절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온 건, 가축대 중에서 여러 놈을 꿰어내기 위해서다. 군중과 가축대는 내게 화내겠지. 양치기들에게 자라투스트라는 약탈자라고 불려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고, 다음 줄까지 이제 같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일, 를, 그, 좋은 양치기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 현자와 자라투스트라의 그 행동은 서로, 반대되죠. 이양 중에 몇 마리를 꼬셔내겠다. 유혹해서 데리고 가겠다. 좀 다른 말로 일탈시키겠다. 이, 선한 행동이 아닌 악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자라투스트라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명예도 큰 보물도 욕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노를 부른다. 그러나 좋은 평판과 작은 보물이 없으면 잠이 편치 않다. 그러니까 많은 명예와 큰 보물, 이걸 원치 않는데요. 그것은 분노를 부른대요. 이왜 분노를 부를까요? 아마도 내가 그걸 욕망하다 보면, 갖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화가 나니까, 네, 분노를 부르는 거겠죠. 좋은 평판과 작은 보물은 그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잠을 잘잘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경과, 큰 존경과 보수. 뭔가, 이게 그, 일치하지 않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좀 그런 측면도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명성과 재산, 이게 그 필요한 이유가 역시 잘 자기 위해서라는 거. 그것도 여기서 한번더 확인이 됩니다. 그 모든 이 덕에 있는 행동, 즉 선한 행동이 다 잠으로 귀결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악한 사교보다 작은 사교가 더 환영이다. 하지만 그것도 제때 다녀와야 한다. 그건 좋은 잠과 어울린다. 이게 이제 사교라는 게 모임이잖아요. 이렇게 친교하는. 근데 그게 왜 악한 사교보다 더 환영인지 그건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대비가 되는지. 악한 것과 작은 게. 악한 건, 기본적으로, 이 덕에 반대되는 편이 이제 악한 거죠. 선악이라고 했을 때, 예, 그거의 악족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쁜 사교. 그냥 대충 얘기하자면. 근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좀 저는 의문스럽더라고요. 악한 사교라고, 왜 그걸 작은, 사교와 이렇게, 예, 대립시키고 있을까? 근데 하여튼, 큰 사교가 아니다라는 건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작은 사교. 아마 이제 그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좀, 이렇게, 뭐랄까, 떠들썩하게 만나면
그러다 보면 이제 사교가 아닌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 불화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작게 그냥 조금만 사람들을 만나라 뭐 그런 뜻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때 다녀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 놀다 보면 또 사고 나니까 제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좋은 점과 어울린다. 적당히 즐기라는 거죠. 자, 이 악한 사교 제가 이 표현에 대한 답은 확실히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악한 사교는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피해야 되는 대상이니까요. 그렇고요. 정신이 가난한 자들도 아주 마음에 든다. 그들은 잠을 도둔다. 그들은 복되다. 특히 사람들이 그들을 항상 의롭다고 해주면. 자, 여기 정신이 가난한 자, 뭐가 저기 떠오르세요? 우리말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시죠? 근데 이게 원문은 사실은 요 정신 또는 마음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에 나오나요, 이게?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 중요한 텍스트는 아니고요. 아, 마태복음 그 5장 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근데 이제 실제 그 히라버 성경 신약성경 원문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만 나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여기 약한 사교라는 게 즐겁지만 다소 부도덕한 또 점잖지 못한 사교, 카니발 같은 거 의미하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의견 주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악한 사교라는 게 부적절한, 부도덕한 그런 사교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교는 기본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현자의 그, 뭐죠? 사고, 방식과 그 맥락에 따른, 이건 아예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왜 이거를 더 이제 환영받는 작은 사교와 이게 어떤 비교항으로 놓았는지. 그리고 여기다가, 뭐, 큰 사교라고 했으면 또 이거 뭐 이해가 갈 수는 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떠들썩하게 만나는 것보다 조금만 만나고 그냥 소박하게 만나라. 그런 얘기라면 이 대응이 좀 이해가 가는데 왜 굳이 악한? 이것도 나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이란 말은, 독일 말은 배제. 영어로는 evil이거든요. 되게 강한 표현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여기인지, 옴라우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그 어떤 비교항 또는 뭐 그죠? 비교 네. 비교항을 설정했을까? 그게 지금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여기 이제 정신이 가난한이라는 이 정신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사실은 니체가 덧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냥 가난한이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는 그 제가 아마 맞는 얘기일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번역자들이, 자,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로 마음이 편해질까 봐.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정신이 가난한 이란 말을 한국어 그 성경 번역자들이 보탰다.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이 가난한 사람은 몸은 부자인데 뭔가 이렇게 아이와 같은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이면서도 이 뭐죠? 그 뭔가 정신이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구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요 표현을 정신 또는 마음이란 표현을 번역에 집어넣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면 배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번역자들의 요 구절을 번역한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부자들도 천국행 그 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해야 이게 뭔가 좀 나쁜 표현으로 좀 영업이 될수 있습니까? 뭐 그런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니체는 여기서 좀 일부러 정신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생각 없다 그런 뜻이죠. 생각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니들이 옳다. 의롭다는 게 옳다라는 얘기잖아요. Right? 적진 않겠습니다. Right, righteous.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살아갈 테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산다는 게 결국 잠만 자고 깨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니체 뭐 이걸 이제 그 어떤 해석자는 풍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풍자가 이 현자의 얘기 막 이렇게 실제로 이제 니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비꼬고 뒤틀어 가지고 반어가 이제 그 포함되는 형태로 표현했다. 이제 풍자라고 거대한 풍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살펴봤고요. 대략 앞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덕의 가르침입니다. 잠자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자기를 넘어서고 자신과 화해하고 진실을 발견하고 웃고 명랑하고 이런 이 4 곱하기 10, 40가지의 엄청난 덕을 실천해야 됩니다. 잘 자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덕들을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실천해야 하는데 이거 역시 한가더 있습니다. 이거 역시 서로 다투지 않도록 잘 재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우유부단 또는 뭐 이도저도 아닌 또뭐 적절한 타협 이런 것들을 또 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것도 역시 그 작은 어떤 교훈들이죠. 그냥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제시하면서 이런 게 이제 잠을 잘 이루게 하는 기술이고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할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덕이 있는 자에게 낮이 이렇게 지나간다. 엄청난 그 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밤이 온다. 나는 잠을 부르지 않으려 조심한다. 덕의 주인인 잠은 불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자, 덕의 주인이 잠이에요. 그러니까 이 덕을 인도하는 또 지배하는 그런 존재는 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그리고 덕들이 지금 열거됐고요. 이 모두를 지배하는 주인은
바로 잠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덕들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 자기 위한 방책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묘사한 것처럼 그냥 아편 이거 그냥 그 섭취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건 중독되죠. 아, 그리고요. 이거 이제 잠을 부른다라는 게 뭘까요? 자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불면증. 아, 저도 불면증이 좀 있는데 자려고 하면 더잠못 자죠. 그런 것들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계속 봐요. 오히려 나는 낮에 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을 생각한다. 낮에 실제로 실천한 일, 그죠? 행한 거, 그리고 생각한 거. 즉, 머릿속으로만 가졌던 거. 그걸 이제 생각한다. 나는 암소처럼 끈기 있게 되씹으며 자문한다. 자, 그러니까 잠을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에 했던 거, 그리고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을 되씹는 겁니다. 암소처럼. 너의 10개에 넘어서기는 뭐였을까? 그리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한 10개의 화해, 10개의 진실, 10개의 웃음은 뭐였을까? 그렇게 숙고하고 40개의 생각으로 흔들리다 보면 갑자기 잠이 부르지 않은 덕의 주인이 나를 덮친다. 그러니까 자려고 하지 않고 낮에 행동했던 것과 생각했던 거를 회상하면 이제 잠이 든다는 거죠. 잠이 내 눈을 두드린다. 이때 눈이 무거워진다. 잠이 내 입을 스친다. 이때 입은 벌어진다. 해벌레. 잠들 때그 입이 벌어져서 거기 침이 흐르는 그 장면까지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니체가 이런 그 구절을 쓸 때, 이게 풍자적인 그 측면이 있다는 걸 이런 그 표현에서도 우리가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요. 실로 도둑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도둑이 슬그머니 내게 와서 내 생각을 훔친다. 이 경우에 그 가장 사랑스러운 도둑은 잠이겠죠. 그리고 그 도둑은 앞에 언급됐었죠. 이 잠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고 있고. 또 존경하고 있고 언제나 소리를 죽이면서 몰래 다니는 그런 존재인 도둑. 그게 이제 잠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표현이 재밌어요. 내 생각을 훔친다. 결국 아무 생각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생각을 훔쳐갔으니까 나한텐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때 나는 이 강좌처럼 멍하니 서 있다. 이 강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예요. 이렇게 멍하니 서 있다. 그냥 멍하니 서 있다. 이런 표현도 생각이 없고 멍하니 서 있고 앞에 입은 벌어지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더 오래 서 있지도 못한다. 이때 나는 이미 누워 있다. 그렇죠? 자니까. 멍하니 서 있다 그랬는데 강좌는 사실 저기 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앉았다가 눕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그 연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강좌 또는 연단 이게 멍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처럼 나도 이제 그런 단계가 된다. 그러니까 앉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 해석은 너무 한 단계 더 나간 것 같고요. 그냥 서 있다가, 근데 잠들기 때문에 서 있지도 못하고 이미 누워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긴 줄표를 통해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얘기가. 자, 여기까지 그 현재 얘기 듣고요. 잠깐 쉬고 나서 자라투스트라의 논평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